안녕하세요. 음악감이십니다. 오늘은 근대 회화의 아버지라 불리는 폴 세잔을 만나보겠습니다. 고흐, 고갱, 세라와 더불어 후기 인상파의 대표 화가입니다. 폴 세잔은 1839년 프랑스 엑상프로방스에서 태어납니다. 세잔의 아버지는 은행가로서 세잔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납니다. 학교에서 미술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그림에 빠지게 됩니다. 1852년 13살에 세잔은 부르봉 중학교에서 가난한 이탈리아 이민자 출신 훗날 프랑스의 대문호가 되는 에밀 졸라를 만나게 됩니다. 둘은 둘도 없는 친한 친구 사이로 지내게 됩니다. 1858년 세잔은 아버지 뜻에 따라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합니다. 하지만 곧 포기하고 아버지 은행에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화가의 꿈을 안고 22살에 파리로 가서 그림 공부를 하게 됩니다. 에콜 드 보자르 파리 국립미술학교에 시험을 보지만 떨어지고 맙니다. 해마다 살롱전에 그림을 출품하지만 번번이 낙선하고 맙니다. 이 그림은 당시에 그렸던 그림으로 목가라는 작품입니다. 세잔이 31살 때 그린 것으로 현실을 넘어 남녀의 사랑을 환상적으로 다룬 작품입니다. 세잔은 초기 어두우면서 환타지한 그림을 즐겨 그리곤 했습니다. 이 그림은 오베르 가사 박사의 집이라는 그림입니다. 1872년 세잔느가 오베르 시르 우아주에 체류하던 시절 의사이고 그림을 좋아했던 정신과 의사 가사 박사의 집을 그린 작품입니다. 가사 박사는 훗날 빈세트 반 고흐와도 인연이 있던 분이었습니다. 계속되는 실패에 실망한 세잔은 고향 프로방스와 파리로 가며 독학으로 그림에 전념합니다. 이 시기에 스승 피사로를 만나게 됩니다. 피사로는 세잔의 남다른 재능을 인정하고 격려해 줍니다. 1874년 세잔에게 기회가 옵니다. 파리 살롱에서 낙선한 젊은 예술가들이 의기투합합니다. 그들은 젊은 화가들의 실험적인 그림을 거부하는 보수적인 파리 살롱전에 반기를 들며 독자적으로 전시회를 열게 됩니다. 전시회는 모네, 드가, 르누아르, 부댕, 세잔도 참가합니다. 서양 미술사에서 이 전시회가 갖는 의미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림의 본질이 없고 오직 인상만 있다 하여 비하의 의미로 인상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19세기 후반 서양 미술사를 점령한 인상주의는 이렇게 탄생합니다. 특히 세잔에 대해서는 저주에 가까운 말을 퍼붓습니다. 어둡고 우울한 색조의 그림을 그리던 세잔은 정신병자 취급까지 받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세잔과 함께 전시회를 열었던 화가들은 하나둘씩 인정을 받았지만 세잔의 그림만은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꿈을 안고 파리에 온 이후로 20년 동안 세잔이 얻은 것은 조롱뿐이었습니다. 1880년 41살에 파리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인 엑상 프로방스에 돌아가서 운둔하면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이 그림은 현대적 올랭피아라는 그림입니다. 세잔은 초기에 어두운 색채를 많이 사용했는데 스승 피사로를 만나서 화풍이 인상주의적 화풍으로 점차적으로 변해갑니다. 세잔의 친구 에밀 졸라는 이미 프랑스에서 유명한 문학가로 성장했습니다. 1886년 에밀 졸라가 소설을 써서 세잔에게 보내주는데 소설 속의 클로드라는 화가는 능력은 있지만 망상의 세계에서 허우적거리며 스스로 목숨을 잇는 것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세잔은 클로드의 모델이 자신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친구가 바라보는 내 모습이 이렇게 비참하다니라고 생각하면서 세잔은 그 이후 단한 번도 에밀 졸라를 만나지 않았다 합니다. 30년 넘게 이어진 우정은 그렇게 끝나고 맙니다. 그 이후 세잔은 인상주의 그림에서 한층 더 발전하게 됩니다. 호숫가에 비치는 빛이 아닌 사물의 본질을 화폭에 담으려고 노력합니다. 특히 사과는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세잔 그림 중에 가장 유명한 그림이 사과와 오렌지입니다. 평범한 소재를 사용하여 그린 정물화 같지만 자세히 보면
묘한 포인트가 많은 그림입니다. 우리가 보통 정물화 하면은 예쁘게 차려진 꽃과 과일들을 상상하는데 세잔의 정물화에서는 재밌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어수선한 테이블포에 여러 사과와 오렌지가 있고 테이블도 정면이 아닌 대각선으로 그려서 정적인 것이 아닌 동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림 왼쪽 접시 위에 과일은 마치 위에서 내다보는 시점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세잔은 여러 방향에서 사물을 오랫동안 관찰한 사과와 오렌지를 한 캔버스 안에 담은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세잔은 사과를 오른쪽, 왼쪽, 위아래, 더 나아가 어제, 오늘, 작년, 내년 모습의 사과를 한 화면에 담았습니다. 세잔의 그림은 1895년부터 빛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미 그의 나이 56세였습니다. 당시 파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미술상 보라르는 세잔의 그림을 보자마자 전시회를 열었고 젊은 화가들 사이에 세잔의 화풍이 큰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파블로 피카소입니다. 피카소는 세잔을 현대 미술의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그것은 훗날 피카소 위에서 입체파로 다시 태어납니다. 피카소뿐만 아니라 몬드리안, 칸딘스키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세잔은 뒤늦게 명성을 얻긴 했지만 계속 액상 프로방스에서 살면서 1906년에 폐렴으로 운명하시게 됩니다. 이 작품은 세잔의 카드 놀이라는 주제로 그린 작품들 중에 마지막 작품입니다. 화면 속 모자에 정장을 잘 갖춰 입은 두 남자가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카드 게임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마치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하는 듯합니다. 도박하는 사람들 같지만 그들은 술도 마시지 않고 테이블에는 판돈도 없습니다. 그림을 보면 화면 전체가 매우 간결하게 표현되어 있고 그나마 술병과 입에 물고 있는 파이프 담배만 세부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세잔은 그림 대상이 되는 사물이나 인물을 간소화하게 처리하였는데 이러한 간결성은 세잔만의 독특한 화법이었습니다. 볼 세잔은 20년 가까이 생뚜 빅투아르 산을 보고 그리기를 반복했습니다. 이 산을 소재로 한 그림이 18점이나 되고 있습니다. 날씨, 계절, 시간, 그날의 마음 상태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산, 산의 본질을 파악하고 싶었기 때문에 한 소재로 많은 작품을 그린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산과 그 주변 들판, 그리고 나무들의 조화로운 모습을 화폭에 담으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이 작품은 대수욕이라는 작품입니다. 세잔네는 목욕하는 사람들을 많이 그렸는데 목욕하는 그림만 200점이나 됩니다. 세잔이 수줍음을 많이 타는 사람이라 실제로 모델을 써서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린 드로잉과 사진을 토대로 이미지를 참고하여 누드화를 그렸습니다. 세잔은 자연과 사물을 원기둥, 구, 원뿔과 같은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로 그렸습니다. 오늘은 위대한 화가 폴 세잔을 만났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